자, 그렇다면 이제 비만에 대처하는 각국의 노하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가나부터 가볼까요? 가나에서 약간 뭐지? 밀렛이라고 있어요. 밀렛 수수? 밀렛. 수수. 수수. 왜 우리 돌잔치 하면 그 잡귀를 물리킨다, 뭐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수수떡, 약간 그렇게 붉은 듯한 보랏빛, 그런 거. 예, 그거 먹어봤어요. 그거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그거 좀 먹는데. 수수 뭐 여러 가지 넣고 발효 시키고 코코라고 아우사코코 만들고 쭉 먹어요. 쭉. 특히 다이어트 했을 때 많이 먹어요. 아침 저녁 괜찮아요. 네, 이 수수는 쌀하고 칼로리는 거의 비슷한데요. 식이섬유소가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오. 그래서 포만감을 좀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요새 좀 유행하는 다이어트 비법이 평일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야채 기반으로 정말 비건 식단으로 평일 이제 일주일을 보내고 주말에는 대신 평소대로 원래 고기를 괜찮은데요? 드시던 분은 고기 드시고서 오히려 다이어트는 왜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는 사실 이건 오래 안 스트레스 가잖아요. 받아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 부작용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오히려 건강하게 하자 해서 그거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는 거죠? 플렉시테리언. 맞아요. 맞아요. 플렉시테리언. 플렉시테리언. 네, 맞아요. 베지테리언이 야채만 먹는 사람, 논베지테리언이 고기 먹는 사람인데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둘다 이렇게 조율만 잘하면 플렉시테리언이라는 게 이제 맞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환경적 건강이랑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되게 또 지속 가능한 식단인 것 같아서 이거는. 근데 체중을 사실 1kg 감량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를 저는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20대는 지금보다 한 3배 먹었거든요. 네. 근데 금방 소화가 되고 몸이 무거워지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슬픈 게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밥 먹는다 생각만 하면 살이 1kg 쪄요. 진짜 사실 너무 공감되는 부분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몸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것도 일부러 찾아가지고 챙겨 먹는 거 정말 많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먹고 싶거든요.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 먹고 싶다 하면은 이제 모유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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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유유산균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런 유산균을 좀 섭취해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들었는데 뭐예요?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인데요. 네, 다 외웠죠? 17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이 유산균은 분변에서 분리배양을 하는데 이 모유유산균은 진짜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좋은 미생물을 채취해서 분리배양한 다음에 분리해서 유리했기 때문에 모유유산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모유가 몸에 좋다는 건다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있다는 건또 몰랐네요. 그렇죠? 근데 유산균은 보통 장 건강 때문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모유 유산균은요.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한 대학에서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생후 4에서 6개월에 이제 영아를 비교를 했는데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모유를 섭취한 영아에 비해서 비만 발생 확률이 1.3배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 더 높았다는 거죠. 우리 가영이 태어났을 때 계속 무유 먹였어요. 무유? 무유 먹이니까 지금까지 아픈 거 없어요. 건강하게. 건강해요. 다행이다. 하고 튼튼하고.